자, 발루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석화시키는 몬스터를 잡기로 하고 마무리했었는데 오늘 그걸 잡으면 되겠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이모엔 체력이 16이니까 혼자만 레벨업 안된것 같아. 하지만 같은 레벨이죠. 체력이 더럽게 낮을 뿐. 지금 이모엔이 석화 마법을 못 쓰죠? 한번 재우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정확히 2일 후입니다. 일요일 날 했었고요. 오늘은 화요일이죠. 오늘 금전적으로 처리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쁜 구두다. 1부 끝난 다음에 이제 2부를 좀 짧게 하고 읍사무소에 갔다 오겠습니다. 너왜 니가 처음 맞는 거니? 이모현이 맞던 거 아니었니?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낮지? 65밖에 안 주죠? 이번에 자동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여서 회복몹을 거네요. 저번엔 전부 꺼놓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디 보자. 어떤 걸로 설정하는 거였더라? 이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자동이 전투 수치가 아니라 뭐지? 자동으로 행동하는 그 방법을 이제 꾸미기인가? 스크립트 있죠. 이걸 이제 AI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건들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건들 거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복잡하기도 하고. 싸워봐. 지금 보호로 돼 있죠. 전사 둘만 보내서 석화 몬스터 잡아서 레벨링을 할 거기 때문에. 제홉인데. 6초에 한번 때리기 때문에 잘만 제껴주면 되죠. 얘는 안 될것 같아. 얘는 안될것 같아. 그렇지. 롱소드를 갖고 있네. 좋습니다. 먹었고요. 이제 투명화 시키는 마법과 이건 전에 먹었던 거죠?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진짜 오래 가기 때문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고요. 잠금 해제가 있네요. 잠금 해제 괜찮은 마법이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마법을 배우게 되는 것만으로도 경험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세이브 안 하고 배워버리면은 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것 자체는 이제 지능에 따라서 갈려주고요. 지능이 지금 18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잘 배우는 편입니다. 상위 마법일수록 못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자마자 알아서. 자, 이제 석화 몬스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몬스터로 등급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얘는 적이 아닌데. 넌 친구가 될수 있다. 이게 배신 때리는 걸로 아는데. 그랬었나? 잠깐만. 이렇게 이제 전체 클릭을 하면은 번호의 지정이 안 되는 녀석도 1번 하면 1번이 선택되는데 같이 선택이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면 이거죠. 이거였나? 이거였나? 싸워가서. 아마 지금 거미 인간이 더 강할 겁니다. 제 모든 멤버보다.
전원보다 세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세겠죠? 다리군요. 오 좋아 좋아 잘했어. 이제 죽으면 되겠다 야. 이렇게 전체 선택으로. 겸치도 빨아먹어주고요. 이용 가치가 있었어. 상태 해상도 걸었죠? 겸치도 175점 줬고요. 하지만 이런 건 다 우스운 정도죠. 앞으로 이제 잡을 석화 몬스터는 정말 한 번에 석화를 시켜버리는 평타가 석화 스킬이에요. 강력한 몬스터기 때문에 그 녀석만 처리를 해버리면 아 왜 숨이 차냐 소리가 들리죠 지금. 저장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아 이렇게 이제 석화가 돼서 먼저 죽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한 번에 석화가 돼버립니다. 주인공이 석화가 되면 풀리기 전까지 이제 멤버에서 이탈이 되고요. 주인공이 석화가 되면은 아 주인공 석화도 한 번에 졌었나? 어찌됐건 이제 솔풀 같은 거 하면 이제 위험하죠? 여기서 이제 석화 보호를 해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어플 안 걸어버렸네? 6초 한 번이라서 좀 걸리죠? 1번과 2번만 보내서 사냥을 시키겠습니다. 얘네들 중에서도 강한 녀석이 있고 약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석화만 보호해버리면은 굉장히 약하죠? 1400. 야 지금까지랑 차원이 다르죠? 아까 살짝 위험해 보였던 녀석이 65를 줬었는데 그 이름 뭐였냐? 아 너무 예전이라서 안 뜬다. 얘도 1400. 아 이렇게 먹어줍니다. 1400 정도면 4명이서 나눠도 꽤 많죠? 이제 강한 놈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석화보호가 그렇게 길게 하진 않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서 뒤져보겠습니다. 이런 맵은 없고 쟤는 뭐였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말 좀 걸어보자. 누구냐 너? I challenge your best warrior to a duel. 지가 여잔데 여자랑 안 싸운대요. 싸워볼까? Go on, then. 왜 설명도 없이 얘랑 싸우는 거야 그냥 바로? 나 이기지 않을까? 나 강해. 방패 있잖아. 지금 판금에 어디서 지금 그런 옷 입고 덤벼. 가사롭구만. 왠지 악당일 것 같은데? 동료는 못 쓸 것 같아. 우리는 선파티기 때문에 중립 선 그쵸? 좋아 일단 데려가 보죠. 체력이 17로 의외로 낮네요? 2레벨인데 그쵸? 1레벨일 수는 없고 17이면은 2레벨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저보다 좋네요. 제가 4인데 오 8이죠? 민첩이 낮고 건강도 낮고 애매하게 지능이랑 매력이 높은데 일단 혼돈 악이기 때문에 파티를 못 쓰는 편이고 이중 직업도 가능한가 보다. 지금 파이터인데 시프가 되는구나.
아,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시프가 될 수가 있고요. 아, 물론 필요 없습니다. 아이템. 장검 뺏어 주고요. 고맙고. 내놓으시고요. 뭐 전투 중이야. 상치지 마. 잘 쓸게. 너는 이제 패배자는 뺏겨도 되는 거 알지? 어디서 패배자가 불만을 품어. 꺼져. I love bloodshed. 돌아가. 헛소리 하지 말고. 아, 석화법 진짜 오래 간다. 이렇게 오래 갔나? 이 모든 일을 버린 이제 주모자도 있는데 그 녀석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레벨이 낮아서 먼저 이제 그 녀석이랑 만나기 전에 다른 이제 석화 몬스터를 잡아서 레벨업을 하고 싶네요. 저기 아씨 만나버렸어. 이 녀석인데 내 귀여운 도마뱀들로 여행객을 조각으로 만들면서 즐기고 있다. 우린 가봐야겠어. 건방 지겠어. 가라! You've a task. Spit it out. 이런 거는 이제 인퀴지터의 마법 파괴 능력으로 이거 있죠. 아마 써질 겁니다. 4레벨까지. 레벨이 어지간히 높은가 보네요. 안 통합니다. 아, 이거 한 번에 되는구나. 마침 풀렸네, 석화보. 블록이. I'm on it. 아래쪽으로 가서 아래쪽에 있는 몬스터부터 사냥을 하도록 하죠. 잡은 만남이 먼저 싸워서 제거하는 걸로 하자. 이 녀석을 이제 해제해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마침 두루마리 두 개죠. 먼저 해제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두루마리 너가 갖고 있니? 아, 넌 멍청해서 못 쓰는구나. 주인공 빡대갈통이라서 못 쓰죠? 등록하고 써주면 됩니다. 풀어주고요. 입 닦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자유의 몸이야. 석화가 되면 늙지도 않나? 냉동인간 석화 버전이네. 고맙습니다. 예의 바르게 고맙다고 하고 가네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섯 개까지 볼까요? 다섯 개까지 보죠. 겸치 너무 작아. 빨리 잡으러 가자. 여기 있죠. 자, 이제 한숨 때리고. 한 명 걸고. 축복. 야, 정확한 타이밍. 때려. 얘들아, 안 되죠? 둘만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업을 하면은 6레벨까지 해제가 되니까 아마 잡지 않을까? 50원이나 주죠? 둘이서만 이동해봐. 바실리스크가 이렇게 적었나? 하나 정도 더 나와줘도 불만 없는데 나는. 하나 정도 딱 더 나오면은 레벨링은 안 되는구나. 아마 저 법사랑 있는 바실리스크가 좀 센 놈일 겁니다. 가서 잡고 싶은데. 여기 있다. 곰도 지금 석화가 돼있죠? 색깔은 안 변했지만 20년 전 게임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 있을 것 같으니까 돌아서 가죠, 내려서. 그리고 세이브 한번 때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모엘이랑 칼리드 레벨업. 좋죠? 레벨업 할 생각 없니? 주인공? 한 놈만 딱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 야, 이렇게 덤비면 좀 그런데. 너 레벨업 시켜줄 거야? 115, 110 줄 수 있어? 칼리드 강하다. 취소. 아! 야. 너무 허접하다, 야. 내려가봐. 주사위 굴림 게임이라서 나도 승패를 예측할 수가 없어. 솔직히 이길만한 스펙인데. 제가 멀쩡한 거 보니까 여기는 없다는 거겠죠? 석화를 걸는 녀석이. 꺼져 꺼져 꺼져. 꺼라는 걸 말해봐. 뭐야? 너도 어디 가냐? 설마 쟤네한테 가는 거냐? 야, 너희 운 좋게 바실리스크 안 만나서 사는 거 같은데. 어디를 간 거야, 갑자기? 이리 와봐. 레벨링을 위해서 사냥을 합시다. 곰까지 다 잡으면은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허상 분신을 해제할 만큼의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바실리스크를 데리고 있는 법사라지만 초반 구간에 나오는데 6레벨 전이겠지. 6레벨이겠지 딱. 내 느낌상으로. 열심히 화밍해. 나 제가 몇 레벨인지까지는 모르겠어. 스카이림이면 레벨까지 다 외우고 있을 텐데. 쟤는 안 돼. 숙련도가 부족해. 여기 있었구나. 와, 이 밑에도 있네요. 써 빨리. 웃기면은 좀 역겹죠? 풀리기 전에 빨리 잡아봐. 대기하기 싫어 나. 레벨업. 너 뭔데 혼자 레벨업이 안 되니? 50 남았어? 독한 녀석. 야, 아래도 있구나. 다행이다. 난 저기만 있을 줄 알았던 게 석화된 게 없으니까 아래쪽에는. 여기까지 풀어놨네?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곳에 있네요? 그럼 알뜰살뜰하게 지금 다 먹어주고 있죠? 레벨업이나 할까? 잡고. 메이업계 전투 중에 레벨업 할 순 없지. 얘 노리고 있었어? 독한 녀석. 때려줘! 자이라는 이모엔 3레벨이랑 체력이 똑같네? 진짜 많다. 보석 다 챙겨줍니다. 보석은 나중에 이제 칸이 부족하면 상자에 넣으면 되죠? 주머니에다? 강한 바실리스크야. 봐주면 안 됨? 돌아가서 한번 자고 오면 안 됨? 아, 이거 좀 너무하네. 레벨업도 안 했다구나. 아까 그 놀들 잡기 전이네. 숙련도 점수 하나와 전체적으로 이제 내성이 하나씩 올라가고요. 감소가 됐다는 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낮을수록 센 거기 때문에 타코도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끼도 좋지만 철퇴도 좋아하기 때문에 철퇴를 하도록 하죠. 마땅히 좋은 철퇴는 안 뜨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 D&D 게임 특징상 무기의 이제 성형에 따라서 추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가드처럼 이제 블랙가드 정도는 아니지. 죽일 수 있는 건 죽일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특성도 약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알아요. 그냥 세면은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약간 이제 데미지가 일반적으로 입힐 수 없는 뭐 특정 이제 골렘들, 그런 녀석들은 이제 뭐 철퇴 같은 걸로 때리면 더잘 맞고 그런 걸로 압니다. 장검으로 데미지 못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장검, 철퇴 하나, 그리고 건방 스타일로 가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불안해. 장검, 얜 전사기 때문에. 야, 너 스타일 안 찍었어? 솔직히 이거 찍는 것보다 장검 찍는 게 낫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달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명중과 데미지가 올라가죠. 명중 2나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달인까지 찍고 대가 찍기 전에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라운드당 1회 추가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장검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이제 근접 전투력 자체는 우리 이제 주인공보다 얘가 더 세네요. 물론 힘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명중률은 명중 높아야지. 이모엔 이모엔 드디어 1레벨 주문 추가됐습니다. 반지 효과 때문에 아마 두 배로 쓸수 있겠죠? 그쵸. 이제 모든 멤버가 석화복을 두르고 싸울 수가 있네요. 너가 못 되는 게좀 거시기하다. 근데 굳이 모든 멤버가 할 필요가 있나? 근접 가야 되니까 나 모든 멤버 하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 이제 강한 녀석 섞여서 이기지 않을까? 아, 야, 벌써다. 코앞에서. You're a queer fellow. 워낙 오래 가니까 천천히 해도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깔끔하게. 무려 바실리스크급 상위 몬스터를 잡고 대기하는 건데 대기할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로 강력한 몬스터를 잡았는데 한번 쉬어줄 만한 의향이 있습니다, 저. 봐봐요. 아주 때리는부터 때깔이 다르죠? 4레벨까지 찍고 파티 풀멤버로 하면 될것 같은데, 나는. 야, 넷이나 돼. 레벨업 했니? 숙련도 점수 하나와 타코 감소, 성취자 2레벨 주문 쓸수 있습니다. 성취자 2레벨 주문을 쓸수 있다는 건 정말 크죠?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곰봉과 이제 육척봉, 무림매 이렇게 있는데 무림매로 가겠습니다. 이제 건방 스타일 추가해주면 되겠죠? 무림매 은근히 좋은 것 같아. 내가 알기로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이 무림매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긴 게임을 스피드런 하는 건좀 허무스럽지 않나. 나 논스런 같은 건 해봤는데 스피드런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크소울 같은 것도. 나 스피드런은 왠지 신경 쓰여서 못하겠더라고요. 행동 한번한 번이. 여기 보는 거 보면 얘네 쏠 건가 보죠? 못 쏘고 있긴 한데. 바로 올라가서 싸우자. 아까 같은 경우 보시면은 7천이나 이렇게 주죠. 원래 저 7천을 먹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엄청난 경험치죠. 위에도 강한 거 하나 잡으면은 레벨업 할수 있지 않을까? 4레벨까지? 딱 계획대로 4레벨이야. 저번에 마지막에 4레벨 찍는다 그랬는데 아주 흡족스러운 단계죠. 일로 와. 법사 먼저 때리자고요. 야, 우리 이모엔 레벨업 했어? 와. 엄청나네. 이제 3레벨이 되면은 이모엔 같은 경우 이제 메이지 시프의 능력이 풀리죠. 직업 능력 다시 활성 가능. 내성 감소 추가 주문 2레벨 거 하나. 야, 당장 이모엔도 배워줘야 되네요. I'm gone. 올라가.
야, 뭐해? 같이 가야지. 우린 가봐야겠어. 자, 버그 걸려서 지금 또 앞으로 가는데. 바로 가. 아, 맞아서 한번 풀렸죠? 좋아요. 인퀴지터의 해제 능력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아, 안 되냐? 어? 풀렸네? 야, 벌써 풀렸어? 아! 아, 세이브 하지 않았냐? 안 했어, 나? 아, 이게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서 세이브 해줘야죠. 점치 몇이길래, 아, 1800이고에 4200이구나. 아, 나, 왜 이렇게. 아, 컨디션이 안 좋지? 잠깐만요. 어우, 물 한잔 마셔야겠다. 열심히 잡어. 오래 싸우긴 했나봐. 풀릴 정도가 됐네? 얘들도 리젠이 되면은 정말 좋을 텐데, 리젠이 안 됩니다. 석화도 이제 내성 굴림을 받거나 너무 강하면 안 통하는 걸 알거든요. 여기는 시체들까지 바실리스크가 잡았을 것 같진 않네요. 이 거대한 몬스터가 게임 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원에서는 이런 몬스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DLC를 제가 전에 안 깼기 때문에. 이 소리 여기 또 있으면 좋겠는데. 레벨업 레벨업 여담이지만 성직자 주문은 레벨업이 될 때마다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반면 법사는 이제 레벨업이 될 때마다 이제 주문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3레벨, 5레벨 이게 이제 홀수순이었나? 홀수마다 이제 강력한 이제 공격 주문이 추가가 되고 짝수는 이제 특수 능력? 그쪽 계통이었나? 그랬던 그니까 확신이 없지? 어쨌든 약간 그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리즈 계통이 있는 거는 이제 레벨마다 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석화 풀린 거 먼저 노리기 때문에 근접 애들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신한테 써. 근데 높은 편이긴 하구나. 하긴 뭐 높아야지.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가자. 죽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허상분신을 쓰기 전엔 못 죽일 것 같네요. 우리 이만 가봐야겠어. 때려줘.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안 되는 건 뻔히 알지만 하고 싶어요. 한 번에 해제를 쓰는데 원래 이제 해제 쓰려면은 선들이 있습니다. 인퀴지터라서 저렇게 쏜 거예요. 아, 이런 거 걸려주네. 공황. 아, 해제를 쓸수 있구나, 얘가. 아, 나 몰랐어. 보호막을 해제 쓰는 걸 쓰네? 그러면은 이제 바실리스크 한번 잡아야죠. 바실리스크가 완전 노딜이기 때문에 안 잡았는데. 이름 잡아야지. 먼저 녹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될것 같고. 바실리스크. 야, 나 버프 안 걸었다. 기다려. 버프 끊겼어. 아, 이거 세이브로도 하면은 쿨타임이 제로가 되네? 오, 이거 좋은데? 쿨이 제로가 되네. 야, 이거 처음 알았어, 나.
한 턴이 그냥 이제 딜레이가 사라지는 거죠? 공항 왔고요. 보마가 안 벗겨졌고요. 산성 안 벗겨졌죠? 이건 아마 산성 화살을 맞은 걸 겁니다. 아직 안 벗겨졌죠? 못 쓴 것 같긴 한데. 못 쓴 거냐? 아, 칼리더에게 102 피해. 아, 이거 말고. 뭐 쓴 거 같은데? 안 떴네? 아, 멜프 화살 썼어? 멜프 화살이 산성 화살이었나? 아, 야, 잠깐만. 좀 시계 나온다. 대성굴림 다섯 개 먹어줘. 때려! 야, 왜 이렇게 쎄? 아, 너무. 레벨 높아. 공황 둘 걸린 게 컸어. 노려라. 야, 저거 범위가 좋네. 이 산성이 내가 알기로 도구로 제어가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안 되죠? 이거 잡아야 돼. 좋아, 좋아, 좋아. 방금 힐 쓸라 그랬냐? 빨리 써. 좋은 생각이야. 아, 산성 너무 아픈데?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 죽어도 돼. 이기기만 한다면. 도망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야, 뭐야, 소환한 거야? 소환했냐? 무타민 소환했어? 랄로그 엡수 안 썼는데? 진실시야가 있었네? 투명을 했나 보구나 얘가. 공항 같은 거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안녕하세요. 풀리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파밍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죽는 킬을 내가 기억하면 좀 편할 텐데. 아마 주문 다 쓰지 않았을까? 아, 무탐이 저기 있네요. 일단 얘부터 잡고요. 아, 주문 왜 저렇게 많은 거야? 야, 가자! 죽여! 파멸 쓸 정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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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니 옷이다, 야. 야. 좋아요. 가능하면 2레벨 주문도 먹고 싶은데. 발속에도 월에서 6레벨 주문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벽 있지도 않은데 활용을 해봐야죠. 나 왜 쟤한테 벗겨줬을까? 아, 이거 세이브하고 하자 앞으로는.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구만. 공포 이런 거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내성 가진들도 많고. 식별 한번 때려야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석화를 석화 보호를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에서는 보통 누가 있었던가? 후반까지는 약간 북한이 안 가. 불타는 손은 이제 데미지 이게 의외로 일단 이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제 하나 두고요. 반지로 해놨기 때문에 이레벨 주문은 추가가 안 되죠? 잠금의 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도둑질 하는 거는 취향이 안 맞고. 공포? 친절하게 어떤 몬스터 계통은 이제 면역이라고 써놓죠.
하지만 써있는 것보다 이상으로 면적되는 게 많아요. 단순하게 내성굴림이 좋아서 2레벨 주문이 안 통한 녀석도 있고요. 발톱캐릭터 원이라 송할라나? 레벨업 타코. 너무 밋밋해 인퀴지터는. 전사 키우는 느낌이야. 자, 전사는 13레벨에 이제 공회라도 받지. 그거를 올려서 타코. 이걸로 이제 4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두 번씩 쓸수 있죠? 아니네? 4레벨부터 두번 아니었나? 아, 4레벨마다였나? 이동합시다.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죠. 뒤로 돌아가도 될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 곰도 있을 테고. 레벨업 너무 잘했어. 겸치 먹은 클래스가 달라. 체력이 56이에요, 56. 오늘 킬때 몇이었죠? 28? 두배 됐죠? 35분 만에. 전에 2시간 하고도 14에서 28로 올랐는데. 이리 와봐. 원래 14가 맞나? 나 너무 낮은 것 같은데? 4명이니까 못 덤비잖아. 어느 게 DLC인지 기억이 안 나.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전에 사원을 이동 경로로만 쓰고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일요일날 1편도 편집을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트위치 방송할 때 있던 클립 모음을 했기 때문에 클립 모음을 편집했기 때문에 편집 못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평일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진짜 바쁘다. 6월자, 6월 1일자로 등본 뛰어야 되고. 왜 이렇게 감기 걸렸나? 빨개 벗고 자서? 난 항상 빨개 벗고 자는데. 잠깐만요. 알았어, 자고 싶어. 자. 주문 찾냐? 찾구나. 막기 전에 한판 쏴. 그렇지. 어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좋죠? 나중 가면 안 통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2에서 쓰면은 거의 안 통하거든요. 초반부터 이제 레벨링이 좀 높게 시작을 하니까 스토리상 이렇게 고레벨 주문 쓰는 것 같아. 이제 후반에 이런 식으로 통할 만한 주문은 이제 정말 고레벨 주문이거든요. 1레벨 주문을 이렇게 쓴다는 거 레어하죠. 잡아. 마법도 쓰고. 원래 이 기술을 보통 이제 트롤, 이 게임에서는 트롤이 시체를 불태우지 않으면은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트롤을 죽을 때 쓰는데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보석함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극초반이니까 아이템 많이 열심히 먹어야죠. 자동으로 보석함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 없어요. 이런 거 버려주고요. 가자. 이것도 들어가는데, 일단 팔 거니까 넣지 말죠. 코앞이니까. 너 어떻게 여기 있냐? 위험하게. 잡아. 도망가는 거냐? 오야, 내성이 아주 끝내주는구만. 쟤도 내성을 해버렸네. 좋아요, 잘 맞았죠. 타코가 이제 4레벨이 돼서 기존보다 2가 올랐기 때문에 잘 때려야 정상인데,
특히 이제 칼리드 같은 경우에 명 중에 2가 더 붙어서 4가 올랐죠. 근데도 약간 이제 허접해 때리는 게. 예정 안 되냐? 뭐야, 뭐가 문제야? 아, 진짜 써야겠다 이거는. 야, 야, 한 턴 소모됐어? 취소한 걸로? 아,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네가 유품 회수해. 다 해서 못했네. 아, 이제 궁술 쓸 수 있으니까 궁술 써야겠구나. 궁술 너무 안 찍어서 쓸 수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축복을 쓰고 있긴 한데 허접하게 싸우고 있죠. 할 게 없어 지금 솔직히. 파괴 주문은 쓰는 맛이 있는데 뭔가 이제 버프 주문은 선들도 있고 그래서 쓰면 좀 짜증난다. 아니, 나 사원으로 왔는데 정작 사원엔 못 들어가고 있어. 여기 뭐였죠? 신전. 신전인데 회복 한번 때려줄래요? Welcome. The traveling adventurer is never turned away from a house of Lothander. 어디 보자, 죽은 자의 소생. 400원이나 받아먹는 클라스 코앞에서. 나 누구한테 배우더라? 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사실 실용업 같은 거는 기분이지 쓸 필요가 없죠. 자고 일어나면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도 안 당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누가 알려주지? 주문을 알려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사원 온 게 개소네야. 이런 짜잔 애들은 안 알려주겠지? 그쵸? 찌꺼기들. 딴 건 몰라도 얘만큼은 알려주고 싶어. 생겼으니까 아이템 받아가라. 어, 왜? 왜 식별 막혀있냐? 뭐전 플레이냐? 뭐야? 아, 반지가 빠졌구나. 9000원짜리 반지죠? 반지 껴봐. 반지 끼면은, 아씨. 아, 독한 녀석 진짜 귀찮게 만드네. 아, 주문. 오, 괜찮네요. 야, 꼴에 지도 무서웠나 도마뱀이. 석환의 성 입고 있었네. 이건 이제 주고 너 이제 활 써라. 방패도 안 들 거면서 써봤자 손해지 육안상으로. 같은 거 못 듬. 화사 팔았구나 너. 아, 뭐야. 가서 바꿔줘야겠어. 활이 당궁이 하나. 이동하죠. 하나인 게 어디냐. 여기 아직 안 되지. 어? 쟤네? 좋은 거 팔거든요. 구매해줘야죠. 내 거 팔아주고요. 철퇴도 있고 당궁 들어야지. 당궁 하나 들고요. 여행지 로 팔고요. 단검 하나 팔고요. 다트 플러스 1.
무림매 플러스, 무림매 플러스를 사야죠. 사고요. 또 무림매 있는 거 못 파냐? 아휴, 한심. 장금 플러스 1 사야죠. 아,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근데. 아. 플러스 1은 좀 과를까? 나중에 사죠. 어차피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캐스트 깨고 사는 걸로. 방패를 가져가고 싶은데 오히려. 방패가 있어줘야지 좀. 방어도 2에 원거리 1에 방어도 2면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판금, 전신판금에 일반 판금이랑 얼마 차이 나더라? 많이 차이 나죠? 비싸, 너무 비싸. 여행자의 로브, 숨결 내성. 야, 됐어. 가자. 보석 좀 팔아야지. 보석 여기 사냐? 안 사겠지? 왜 이렇게 많냐? 다른 데서 팔자. 주문을 사고 싶은데, 주문을 어디서 팔았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에 했던 D&D가 아윈데라서 법사가 팔았던가?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일단 나가자 여기서. 4시킬로 가자. 배움이 필요해. 지금 너무 무식해 지금. 보석까지 처분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알못이야. 주문도 몰라, 성직자 주문도 몰라, 법사 주문도 몰라. 나름 찌꺼기들 팔 수 있네요. 감매해주고요. 100원이면 크지 악취구름 팔고요. 너 플러스 원 하, 너도 이거 방패 파는구나. 야, 팔았던 거죠? 허상 실청. 허상 분신 필요할까? 체력 20인데? 실청 가져. 다 내가 판 거구나. 실청 둘 걸 그랬다. 반짝 가루랑. 반짝 가루는 특히 좋은데 팔아버렸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반짝 가루는 도로 회수하자. 아, 이거 방패 왜 들었어. 아, 돈 낭비 극혐. 세이브하고 배워야 돼 이번엔. 그렇죠. 들어주고요. 무림매도 들어주고요. 버립시다 이거는. 야, 많다. 화살 좀 사야겠다, 야. 일반 화살 없어? 없네. 너무 가져갈 게 많아. 돈은 없어. 퀘스트 깨고 아직 초반이라 그렇지 진행하면 이제 슬슬 풀리거든요. 이거 애 체력 어떻게 보더라? 컨트롤, 알트, 시프트, 탭. 아, 탭이었어? 던킨. 플랭피스트가 처리할 거야. 퀘스트 뭐가 있는지까지 기억 안 나니까 대화 좀 걸어서. Do you mind? I'm off to go shopping. 뭐 마실 거 존재? 가자. 잠금 해제로 바꿔서 도둑질 좀 하자. 안 되겠다. 반짝 가루는 걸렸고. 한번 자고 일어나자. 소장롱으로 한번 때려. 올라가. 봉을 한번 뽑자고요.
나름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알게논. 이거 여기서 훔쳐가면 뭐라 그럽니다? 죽여버릴까? 아니야 가자. 너무 이벤트가 없어. 아 이거였나요? 이 단축키가 뭐였더라? 아 이게 탭이네요? 어 이게 탭이고 이렇게 해서 지속으로 보고 잠겨있음. 아 여행자한테도 여행자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자 자네가 힘써야겠구만? 오, 야, 갑시다. 저 녀석 것도 먹고 싶은데? 자고 오자. 한 번 음식 한 번 자고? 모처럼 잠금해 준 문 있는데 써봐야지. 원래 이렇게 훔치는 거 잘 안 하는데 모처럼이니까. 뭐 전쟁 났냐? 아 이러면은 나 적살일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먹자. 얘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문제야 제가. 내 앞에서 숨은 보석은 없어. 갑시다. 아 지르콘까지 팔고. 아 보석까지 다 팔고 하자. 잡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이거 한꺼번에 클릭을 해줘야지. 이제 전부 꺼냅니다. 짜잘하게 다 모아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실리콘 보석 22원밖에 안 해. 아 1900원이야 돈이 너무 후달려. 보호자는 사실 이거 대체될 아이템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법사한테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마땅히 뭐 길이 없네요. 너무 아이템이 지금 후달려. 목걸이도 하나도 없고 반지 하나 있고. 이 반지는 좋은 반지니까 뭐 문제 없긴 한데. 한번 진행합시다. 아까 그 내시킬에 있던 상인이 법사 상인이었나? 아 그 전사 상인이었나? 난 법사 상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왜? 혹시 걔가 아니라 그 앞에 법사 상인이 있던가? 약간 이제 카무플라지 하고 있던 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축제지 가면은 다시 이제 석화의제 두루마리로 동료를 구할 수가 있죠. 배울 거면 배우고 동료를 구하도록 하죠. 아마 슬슬 이제 너희가 이제 4레벨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얽히지 않게. 얘도 이제 동료가 되는데 얘는 이제 저번에 쳐서 썼기 때문에 몽크는 최종보조한테 몽크를 먹이를 주고 하나씩 끊어먹었기 때문에. 여기 아니네? 아 창 쓰고 싶다. 창이 은근히 손맛이 있는데. 아 이거 일단 활 사십시다. 이거 법사 주문이구나. 아 너무 살 거 없어. 내 쇼핑에 이 혼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화살통 그것도 없네 지금.
업사상이 누구였더라? 아, 모르겠네. Right, what's this then? Ah, intrepid adventurers at our door. Yen, 대체 왜 있는 것이냐? Ilchigingshin. 갑시다. 축제지 갔다가 이제 철 문제 해결해야죠. 가능하면 오늘 해결하고 싶어요. 아직 한 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였나? 아, 경비대인데. 어디지? 나 기억이 안 나지 왜 이렇게? 드래곤 주점. 볼로. 문지기. 볼로. 아는 걸 좀 얘기해 줘. Another ale, young miss. I'll be sure to have your funds ready. 아. 아. 그렇소. 에이 뭐야. 온 김에 하나 마셔. 축제에 가보라. 갑시다. I'm on it. 그지도 있고요. 운동하도록 하죠. 아, 레벨업을 하고 동물을 데려오고 싶은데 주인공 레벨을 맞춰서 되나? 파트 평균치로 되겠지 뭐. 4레벨 동료 되지 않을까? 레벨링이 된다면? 얘랑 다음 동료는 정했거든요. 이미 두 명을 메인캐 도중에 만난 동료 한 명이랑. 여기서 구할 동료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클레릭 한 명에 법사 한 명으로. 아, 이 버그 그만 걸렸으면 좋겠어요. 밀리는 거. 아, 극혐이야. I'm always ready to entertain. 여기서 나오는 이벤트는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you need a new tailor. Your clothes 거르는 편입니다. are absolutely dreadful. 프렌드야. 여기서 얻는, 아, 여기서 얻는 것 중에서 에, 딱히 이제 이거 보면 나오는 거라. I'm on it. I know a discerning eye when I see one. 이 물약을 먹으면은 특정 능력치가 세지는 대신에 다른 능력치가 굉장히 약해지죠. 3이 됩니다. 다른 게. 그래서 안 먹는 게 낫고요. 다른 걸로 가죠. 여기 뭐 주문 사인 같은 거 없나? 내가 몰랐던 주문 사인 같은 거 없나? 일단은 그 석화된 녀석이나 구하고. 축제진데 재밌는 마법 같은 거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오버히어. 무슨 오버히어야. 아, 이게 대체 뭐 그냥 상점이랑 뭐가 다른 거야? 왜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Right, what's this then? 위에서부터 보죠. 어, 너냐? Nothing for you here. 그래서 죽여. 어디 인퀴지터의 힘을 보고 싶으면은 반짝가루 써도 되겠는데 반짝가루가 선딜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쓸 필요도 없네요.
가속마법 배우기 전에 가속마법 배울 것 같으니까 슬슬 각을 재야겠다. 예. 나와봐. 가속 물약을 좀 슬슬 한번 써야겠어. 좋고요. 어디. 여기서는 안 건드네? 자, 이 옮기고 탱커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얘가 나을 것 같은데? 내성 굴림, 해독을 다른 녀석죠. 주고 식별해볼까? 전기정 20% 괜찮네요. 전기는 이제 나중 가면은 아 1에서는 안 나오나? 2에서는 완전 이제 반사도 시켜버리기 때문에 죽음 내성 대배기 공격 석화보다 나을 것 같은데 석화 이제 거의 안 나오지 않아. 변이 타격 배기가 낫지. 배기가 좀 흔하기 때문에. 어떻게 로봇을 입었는데 로봇 입은 것 같지가 않냐 얘네는. 아 저 웃긴다. 아유 아까 상인이랑 똑같잖아요. 아, 종류만 다르지 이거. 법사 상인 있었는데 왜 죽게 뒀어. 리캡 해버릴걸. 뭐야. 어우 야 잘 나왔는데. 어우 야 좋은 거 있네. 보호마법 또 비싸다. 로봇 안 사가냐? 아까 법사 상인이었는데 말이야. 도박사, 도박사, 평민, 도박하는 데네요. 동료나 모아 가자. 아 좀 아쉽네. 아 참. 배움의 길이 멀지 않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를 파는데 나는 이미 192원에 샀기 때문에 싸게 샀죠? 물론 내가 마음을 판매하고 비싸게 다시 재구매한 적가가 있지만 이걸로 갈무리 되지 않았나. 좋아요. 해독료 생겼고요. 레벨 2입니다. 아 이거 끝까지 레벨업이 안 되나? 2밖에 안 되네? 아 레벨이 됐구나. 숙련 점수 하나에 내성에 타코 이감소에 주문 두 개 이업된 거지 한 번에. 직업이 뭐니? 무림매. 너도 원거리 해라. 원거리 해야지 뭐. 어 건방 스타일로. 아 무림매 괜히 팔았네. 템퍼스 사제. 아 순수 사제네요. 어 완전 사제네. 인간이죠. 듀얼 클래스는 뭐 시프 같은 거 되나? 할 필요가 없지 아예. 주문은 뭐 쓸 수 있어? 보자. 어우 주문 아주 빵빵하네요. 어우 4개까지 있네요. 역시 드루이드랑은 다르지. 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 나중 가면 신앙 가보실 게 세지는데 굉장히 세지는데 지금 레벨이 낮아서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쓸만한 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시전 시간 사나 먹냐? 저 단계. 치료로 갈까 너는 그럼? 야 너 너무 적게 치료하긴 하는데 너 솔직히 때리지도 못하잖아. 어, 체력 35면은 꽤 많네요. 방어구도 입을 거고 열심히 치료하는 걸로 합시다 얘는. 어 1에서 4점 아, 산화 들여서 한 번 던지는 거야? 뭐야 충전돼서 여러 번 때리는 건가? 명령 어 당장 뭐 실전형은 파멸이나 축복 정도인데 치료 두 개 파멸 하나 빼고 치료 세 개 침묵이 있네요? 어 좋죠 이거. 근데 이제 너도 다 너도 침묵 나도 침묵 이건데 됐고요.
이것도 이제 레벨에 따라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좋죠. 이것도 일반 독 제거. 괜찮은 거네요. 이거는 가져갑시다. 자르스게이트 1이 오히려 이제 약한 게 많으니까. 이거. 이게 이제 좋은 능력인데, 원래 이제 꿈을 꾸면은 얻을 수가 있는데, 아직 꿈을 못 꿨기 때문에. 3레벨마다 1점이고, 뭐 굳이 레벨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쓰더라도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마법이기 때문에. 이거 좋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4개를 충전을 해서 한명 빼놓고 다 갖다 쓰는 걸로 그런 식으로 써야지. 지원. 보너스 생명점을 주고요. 한명 제한이야. 야, 이거 축복도 주고.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잠깐만요. 왜 이러요 오늘? 어지러워. 함정 탐지. 함정 탐지도 있고. 너무 많은데? 당장 그럼 탐지로 가자. 다용도로. 다양한 게 좋지. 바우구랑 사야 되네. 사재기 때문에 튼튼한 것도 잘 입을 수가 있죠. 슬링도 사줘야 되고요. 당장 근접 때리러 가다가 처맞으면은 극혐이니까. 열심히 좋은 아이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못 들어가네. 저 6인 팟이야, 좋아. 4레벨이나 돼. 우리 얘네보다 높아. 빨리 이동합시다. 장비는 사줘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여기도 장비 팔긴 하는데, 일단 내시킬 사죠. Right, what's this then? 내시킬 너무 먼가? 또 이거 풀면은. Can I help you? You're a queer fellow. Sorted. 평민집이네, 그냥? I'm on it. 남편 구해줄게. 조셉의 아내. Hello 좋습니다. there. I'm 이런 퀘스트가 있구나. 퀘스트 조셉의 아내. 노곡반지 끼고 있다. 아마 시체에서 노곡반지가 있는 걸 보고 깨닫지 않을까, 남편이라는 걸? 왠지 불안한데? 내가 육안으로 알 수가 없잖아, 손가락을 보고. 좀 많이 멀다. 그래도 가. 댕댕이 간식 좀 물리고 오겠습니다. 한 5시까지 하려나, 동사무소? Business has been poor, but with the iron shortage. 살거 많아. 지갑 열어. 무림배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어디 판금까지 무려 입을 수 있는. 판금 주겠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방패로도 중용까지밖에 못 쓰네요. 중용 주고요. 투구 있어야죠. 투구 주고요. 6원짜리 투구랑 1원짜리 투구랑 똑같은 거 아니야? 탄환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걸로 또 The 박압하죠? customer is always right.
이모엔 빼고 다 튼튼해. 나 이런 파티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튼튼해야죠. 기본적으로 가자. I'm on it. 저기 저 탄원은 돌려 써. 서로 나눠 쓰면 되지. 나눠 쓰고 아크 쓰고 돌려 쓰고. 참된 동료의식 좋구요. 내려가. 성지자 주문이 없었는데 마침 성지자가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반짝가루도 있고. 성직자 주문 2레벨께 지금 이 이름 뭐였죠? 힘 올려주는 걸 얘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뭐야 뭐야. 내시길 강산 갑니다. 자 갱신 됐죠? 아 이런 퀘스트가 있었어? 아 나 몰라 일단 이거 해. 강산 주인과 얘기를 해야 된다. 어차피 강산 들어가면 전투 대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강산은 이쪽에 있죠. 아래쪽은 넓은데 없는 걸로 알아요. 빨리 진행하죠. 너무 질질 끌었어 내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야 너 체력이 달하는데 이모인보다 높네. 어쩔 수가 없지 뭐. 얘는 실질적으로 체력은 거의 안 올라갔기 때문에. 수장관한테 따로 만나서 얘기하라고 들을 텐데. 에머슨에게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에머슨이 멀리 있던가? 여기 있군요. So you want to take a look at me mind, do you? 강산 조사해라. 오케이. 쟤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겠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Stand away, citizen. 하여튼 와우 데미지는 거의 없네. 이동해서 체력도 채울 겸 주문도 싹 갈아엎읍시다. 반짝가루로 바꾸고요. 불타는 손을 세 개 가져가겠습니다. 사특 분사도 좋지만 지금 맵이 좁으니까 활용을 못하겠죠 아마. 사악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아내가 실종됐어? 아 그럼 여긴 없겠구나. 실종됐으면은 들어가야 있겠네. 벽에서 저기 튀어나온다. 갑시다. 지금 소비템도 빵빵하죠? 화살 같은 것도 많고. 5인팟이기 때문에 무려 4레벨이고요. 4레벨 5인팟이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무 걱정도 안 돼. 즉사할 만한 체력이 아니니까. 한 대 스치면은 바로 빼주면 되고 하나씩. 이동합시다. 아래층에 있겠죠 아마 남편은? 카일리에게 전해줘. 카일리가 남편 아닐까? 그건 아니라나? 너무 어거진가? 아이 뭐야. 왔다 때려. 보이면 죽는 거야. 야 뭐야 왜 못 와. 한번 쏙 들고 돌고 가야죠. 얘 집 만들었을 텐데. 야 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런 것도 안 보고. 저기 몬스터가 나왔다는 게 이제 저기서 이제 길이라는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가야죠 그럼. 갑시다.
광산에서 일하면은 도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손인데 다? 곡괭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일하려고? 철죽에 철 원석이로 캐야 될 거 아니야? 가자. Right, what's this then? Help! 진정해. 아쿠맨유. 여기서 이제 반짝 가루를 시원해주고 싶은데 지금 없는 관계로 축복 써야겠죠? 그렇지, 축복. 솔직히 너무 약해서 쓸 것도 없다. 화살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진행하죠. 어차피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아래층은 전부 다 이제 실종 단계가 된 건가? 아니지? 쟤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길 막혀 있고요. Stand away, citizen. You right? What's this then? 튼튼한가 보다 나름. 아 뒤에서 나오는 게 어딨나요? 아 양아치네. I'm gone. What you want this way? 버프를 쓸 수가 없는 제가 맞으니까. 머리 좋은데. 아 얘가 맞는 거였구나. 아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갔어. 좋아요. 얘는 원 때 썼었나? 나 원 때 멤버가 다 기억이 안 나. 내 기억 속에 남는 거는 내가 몽크를 먹이러 줬다는 것뿐이야. 예스. 뭐야. 아 더러운 놈들. 혼내줘. 그럼 데타 조금 줘. 7 줘, 7을. 잘하니까 경비도 못 이기지. 경비 얼마나 센데 요즘 시대에. 그렇지 그렇지. 아 파티 너무 마음에 든다. 전이 둘에 후이 셋. 또 판금의 건방 전이는 딱 내 취향이야. 게임 스타일이. 저는 마법 쓰고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거리에서 슬링이 됐건 궁술이 됐건 뭐 활이 됐건 세뇌가 됐건 이런 거 쏴주고 앞에 이제 방패병들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싸우면은 같은 편 맞아서 안 되겠지? 진짜 판타지 세계 파티는 궁수가 진짜 잘 써야겠다. 아군 막 싸우고 있는데 아군 맞으면 안 되잖아. 나가봐. 내려왔죠? 이거 설마 노곡 반지세요? 저기 저 노곡 주웠는데 조셉이야? 아 조셉이라는 아 조셉이 여기 있다는 뜻인가 보구나. 자고 일어난 거 맞죠 얘네? 너 이제 능력 있니? 있네. 탐지 말고 해제는 없어? 탐지만 하지 말고? 이 친구야? 어떻게 해제하는 거지 저거? 조작 기술 중에 해제할 수 있는 거 있냐?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좋아 반짝가루. 아 빨리 축복해. 그렇지. 네가 자신한테 쓰면 어떡하니? 야 너무 멀리 해버렸어. 아 근데 진짜 세다. 이 수는 더럽게 많은데 엄청 약해 쟤네.
축복 너무 짧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시전 시간보다 더 짧은 것 같아. 그건 아닌가? 싸워. 너도 박합해야지. 힘. 힘은 그나마 시전 빨라. 이거 쓰면 이제 힘이 이도 14니? 몰라도 정말 약하다. 생군 여전사인데 되게 연약해. 고블린 들어 올려서 한 키는 한 190 되고 고블린 들어 올려서 둘로 찢은 다음에 피를 마실 것 같이 생겼는데 힘은 없어. 이렇게 돌아서 함정을 피해갈 수가 있죠? 아 그만해. 왜 급발진이야. 아 이거 됐어. 이게 불타손이지. 맞아. 잡아. 화살이나 주워. 분명 활 들고 죽지 않았냐? 얘구나. 18개 17개 어, 좋아요. 이제 위험하니까 한번 쳐주죠. 자극자극 쳐줘야지. 보다시피 이거 되게 오래 가죠. 미리 걸고 다니겠습니다. 노래 좀 봐. 가자. 저 버프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약간 가성비 충이기 때문에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최종을 베스트로 보지만 그리고 듀얼 클래스를 좀 안 좋아합니다. 좀 오랫동안 약한 시기가 기니까. 이놈의 그 조세비는 어딨니? 아 걔가 조세비 아니야? 시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지? 아짜가로 쓸 것도 없다. 솔직히 버프 두 개 썼는데. 물론 한 명은 쓰나 마나지만. 근데 무슨 코볼트가 나오냐 광산에서. 얘네가 악마야?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겠지. 여기도 없었고 다 지금 돈 거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있어. 저승밖에 없지. 여기 이제 어디야 그러면은? I can but try. Spit it out. Right, what's this then? You rang. 아무리 봐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조시 같은데. 아 여긴가? 아, 나와라 좀 제발. 조셉. 조시 누구야? 아 야 왜 그래? 아 왜 그래? 죽을 뻔했잖아. 반짝가루가 투명화 감지 효과도 있는데 뭐 진실의 눈이 있으니까 필요 없긴 하지만. 아래 있을라나? 없으면 돌아가서 조셉 남편을 아 조셉 남편한다 조셉을 해보겠습니다. 있어주면 좋겠어. 뭔가 좀 해야지. 나는 뭐 시체만 주워오는 역할이냐? 좀 사람 좀 구워 그래야지.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게 악마 죽이는 살인기지 뭐. 영웅 파티가 아니잖아? 이거 앞에서 나서니까 이렇게 쳐맞는 거야. 로브 입은 주제 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없냐? 여기 있어도 죽었을 것 같은데 진작에.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잖아. 뭐 이렇게 코볼트 많은데 어떻게 살 거야? 녹반지 여기 있었던 걸 생각하면 분명히 가 남편일 것 같단 말이야. 나 지금 녹반지를 주워버렸어 바닥에서. 아 거미 인간이다. 구울이네? 디자인이 똑같아서 구분을 못했습니다. 정상방이죠? 이거 능력이네?
전체 혼돈. 혼돈인 거 치고 아군한테는 좋은데? 야, 능력으로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이 템퍼 사지랬나? 진정한 중립. 중립병자. 야, 힘 18이야? 전사급. 여기다가 버프 걸면은 얼마나 가는 거야, 이거? 능력? 버프 걸면 걸어져 여기서? 혹시 네가 노국반 지키고 있다거나 아니고요? 19야! 제일 힘세! 역시 여전사! 앞으로 세질 겁니다, 여전사는. 마음에 들어. 검이다! 아, 검이 센데 좀. 죽여 빨리! 그렇지. 힘 19라고 19. 어디서 오크급이야 오크. 힘 개쌤. 아 진짜 없니? 이놈 남편은? 아 진짜 아무리 봐도 죽어있을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만나진 못했지만 이미 시체가 보이는데 어떡하지? 너 왜 맨손으로 싸우려고 그래? 미쳤어? 얘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본데? 나 보낸 기억이 없거든요? 아 얘 왜 이러냐고? 30발 화살 아까워서 그래? 화살 바닥에 널려있는데? 얘 나가는 거면은 조셉이 있다면 여기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있으면 좋겠어. 얘가 조셉이 아니라 이 말이지. 아무리 봐도 조셉인데. 아니 왜 반지를 저기다 갖다 놔서 시체는 왜 또 저기 있고. 시체가 저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캐스트가 안 깨지는 거 보니까 조셉이야. 아니 조셉이 있어 따로. 내 생각에는 길도 있잖아. 길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다는 거 발상 자체를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어서 왔나 보지 뭐. 쉬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싸우고 싶다. 힐 해줘라. 어? 딴 게 저렇게 크게 길어? 이럴 수가 없구만. 여기 없냐? 없어! 저 조셉이 아무리 봐도 나는 저 조셉이라고 저거 한번 갔다 와보자. 더 안쪽에 있을 리가 없어. 여기 저기 반지가 있는데 내가 녹음 먹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섯 명이 다니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이 환달자한테 4인팟이잖아요? 네 명은 너무 적지. 괴물들을 사냥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괴물을 사냥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염된 자릴 거 아니야 당연히. 아 이거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니니? 조셉 아니야 진짜? 그럼 나는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을 믿고 계속 가봐야 되는 거야? 포션이 있네? 아 진짜 없어? 아 조셉이 없다고? 검색해보자. 검색 중. 야 여기 원래 동료가 되게 많나보다. 어 빈스크, 에드윈 이런 애들도 있다네.
조셉 좀 검색 좀 해보자. 어디다 검색해야 되지? 조셉의 노옥반지 맞다는데? 아까 내가 그 반지 먹은 데 있는 게? 진짜야,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뭐. 아, 가자, 그냥. 아, 모르겠다. 아, 뭐야. 씨, 시체 죽으러 온 거야, 나는 그럼? 아, 기분 나쁘네, 이거. 아, 그 맞네. 아, 뭐 입구에 죽어있어. 어디 숨어서 죽어있던가 하지, 숨어있던가 하지. 눈치가 없어. 하긴 숨을 데가 어딨겠냐, 여기 나가서 죽었겠다.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굶어 죽지 않았을까? 너무 지금 혹사당하다 죽은 느낌인데, 얘는? 그래. 어머니 아프고 지금 힘들게 약간 구하러 가서 지금 일하다 죽은 거지 뭐. 아, 근데 그러면은 시체라고 써놓던 거 하지, 씨. 동료 이벤트가 두 개나 있었는데 내가 둘 다 안 봤답니다. 가서 보도록 하죠. 아이아이아이 씨. 너 저 진짜 잘 본다. 기대도 안 했는데. 네가 가서 몸으로 해결해. 가능? 쌉 가능. 어우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가자. 에이. 아, 화살이구나. 왠지 가다가 함정 밟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아, 여기가 이제 보스방이 있는데죠? 바로 이어졌군요.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 동료가 나오는데 일단 나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더 좋은 동료가 있나. 그러면 내려가서 확인 좀 해봐. 뭐 있나. 화살. 어우, 야, 인젠트 화살? 의외로구만. 버프 걸고 들어갈까? 그래. You've attacked. No. What now? You're a clear fellow. By your command. 이모엔이 걸 버프는 그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해야지 다 맞게 되겠지. 고정되겠지. 먼저 써버리면 너는 허상부지 안 쓸 거고 있지도 않고. 너가 넌 되게 이기적이다. 버프가 다 지만 건다. 전투에 혼돈인 그거 써야겠다. 노드에서 쿨템 없애버릴까? 아니야. 죽여! 내가 왔어. 태주과 당신들을 보냈군. 내 역적 같은 코볼트를 이 당신들을 통과시켜 줬겠지. 자백이나 해라. 뒤질 준비하시고요. 아, 이거 아껴두자. 부하들. 그렇지. 모을 줄 알았어. 일단 얘부터 때려봐. 일단은 뒤에 있는 애들 좀 회수를 하고 능력을 씁시다. 맞으면 운명입니다. 모르는 일이고요, 내가. 내가 씁시다. 아, 못 쓸 거야. 못 썼어? 아니야. 아직 풀이 안 됐나 봐. 야, 진짜 빠르다, 이거 기술. 기대도 안 했는데. 근데 얘부터 좀 해결을 해봐. 야, 이거 적이 종류별로 나왔네요?
몰라헤이. 난 죽을 거야. 원래 이런 D&D류는 보통 이제 죽여도 메모로 적어놓기 때문에 멍청하게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적어놓거든요.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냥. 죽었구요. 어야 옷 멋있다 야. 사실 다 기억 안 났는데 오염된 철인데 지는 오염 안 된 거 쓰겠지. 먹고 살라면은 지도 죽고 싶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느려졌죠 얘네? 원래 느리군요. 너가 활약할 때가 왔다 야. 보여줘라. 그렇지. 후이 싹 누웠고요. 누가 나대라고 했지? 빨리 쏘도록. 뭔데 갑자기 버프를 이렇게 막 걸고 지랄되냐? 난 빠지고. 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걸어줘봐. 뭐 한 거야 주인공은? 아 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미 걸어놨어. 야야야 잠깐만. 이렇게 게임 해야 되냐? 아 하필 전사가 묶여가지고 이거. 그렇지. 좋아. 아까 하고 있어. 야 이거 꽤 위험한 전투인데 쉽게 이겼네요. 비교적. 이거 어떻게 아이템 보더라? 일단은 싹 모여봐. 보스 아이템 무조건 먹어야죠. 보스 아이템 1번으로 먹자. 잡몹들은 사실 안 먹어도 되지. 야 신발 나왔습니다. 이것도 먹어. It is certain that the death of Malahe will relieve the fears of the terrorized folk of Nashor. 월라이를 죽임으로써 네시켈에 생긴 문제를 해결했지만 배후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감사히 먹어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검이 나왔다. 문블레이드 굉장히 강력한 검이죠. 보다시피 타코도 3이고요 화저 50% 방어도까지. 하지만 이거는 잔 잔밖에 쓰지 못하는, 오직 잔만이 쓰지 못하는 검이다. 잔검이다. 거미줄이다. 아 거미줄 극혐이니까 쓰면 안됩니다. 개극혐이야. 뭐야. 야 볼거 많다. 여기서 다 대기해서 다 풀어서 가자. 나가면 여긴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서 들어올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으니까. 야 뭐 많이 생겼어요. 3레벨 주문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적은 시간 필요 없어. 필요한 거 먹었으면 됐어. 판매용이니까 남은 거는. 아 뭐야 얘한테 줘. 니가 팔아라. 다른 거는 감정 해줍시다. 이건 얘가 들고 있고, 들고 있기만 해도 효과 있는 건 들고 있습니다. 방패가 나왔네? 쓸모가 없다, 씨. 판매용이긴 한데. 됐어, 반지는 그냥 갖다 팔고. 철퇴는 가지고 있어라? 철퇴 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찍어놨잖아. 와 이거 좋다. 이런 거는 원거리가 먹어야지. 원래 이제 번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번개 화살로 맞기 때문에 원거리 애들도 많이 맞거든요. 얘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쟤 죽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최종력은 네가 다 갖고 있어. 이제 감정할 건 네가 감정하고. 딱 네 개네요 깔끔하게. 좋아요. 불꽃 화살. 저것도 이제 틀을 잡을 때 좋죠. 전기정 50%. 원거리 주고 싶은데? 전기는 근접 거의 안 터지지 않나? 원거리 주자? 살아야지 얘네가. 한 번에 안 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금 플러스 1 판매하면 되죠. 너무 좋은 거 나왔다.
뭐 영혼 없는 반응이었지만 좋은 거죠. 아 이런 거는 사실 얘한테 주는 게 좋은데 드루이드가 사실 지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게 좋긴 한데 주문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뭐 넣고 싶어도 야 주겠습니다. 자네가 사용해주면 되네. 성역이 타임 시전 타임이 길어서 쓰고 싶진 않고 마땅히 줄 게 없어. 치료라도 해줘.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신성아님 이거는 좀 신성아님은 많이 쓰면 좋으니까 편의성으로 가자. 이렇게 잔 잔 짜잔. 마법사가 필요했어. 아, 레벨이 체력이 무려 7입니다 아, 놀랍게도 2레벨인데 7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실합니까? 7이죠? 예. 조작술사. 단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단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제 저 녀석 거를. 이거 비싸게 팔렸는지 모르겠네. 아, 댕댕이 좀 너무 짖는다. 잠깐 간식 먹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죽어야겠구만. 뭐 40분이야?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재밌는 거 하면 꼭 시간 빨리 가. 현옥의 다색분사 허상분신 행운. 사실 허상분신 필요하죠. 얘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심하네. 검 예쁘죠? 불검도 있어요. 자녀석밖에 못 이기기 때문에 주작이 좀 아쉬운 편인데 타코 비교 좀 해볼까? 6에서 13에 이게 타코죠? 15 내가 물어보고 있네. 이게 17에 데미지 굉장히 세. 타코가 좀 낮아서 그렇지. 이거 되게 웃긴다. 갑시다. 그냥 나가면 되죠? 퀘스트도 나 이거 아직 안 깼어. 남편도 못 구했, 남편도 못 알려줬다고. 카일리의 단검. 어 그래? 카일리가 누군데? 어 카일리한테 단검 주고 오자. 나가면 좀 껄끄러우니까. 하층이 저기가 이제 더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 귀찮네 이거. 카일리 누군데 단검 뭐 있어? 이거야? 아 가자. 좀 길게 되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자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것도 이렇게 살짝 가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편하게 가면은 좀 그지게 하기 때문에 눌러놓고 그냥 진행할까? 편해 보이는데 되게? 어 제가 투할 때 항상 이제 꺼놓고 했거든요. 눈 아파서.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퀘스트 못 킬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조그만한 데다 아이템 있고 그래서 이거 켜놓고 다니면은 확실히 볼 게 있긴 하겠다. 맵을 싹 본 다음에 아까 그 반지 같은 거 먹었잖아요. 그런 것도 저 어떻게 찾았나 싶었는데 공략 써놓은 사람은 다 방법이 있구나. 믿지도 않은 걸 왜 빈통을 갖다 놨어 기분 나쁘게. 11이 뭐니 11이 1레벨 때 14였는데 아 너무 약하다 야 이건 좀 아니죠. 여기 카일리 있나 본데 여기 있거나. 석화 레벨링 덕분에 편하게 레벨업했어. 너 카일리는 아닐 거 아니야. 살아있겠지. 왼쪽이겠지 왼쪽. 왼쪽이었던 걸로 갑자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야 여기까지만 해도 경비가 있는데 속도가 비슷해서 잘 따라옵니다.
이 정도 애들은 그냥 알아서 잡을 수 있지? 짬으로. 짬밥이 있는데 그냥 때려 죽이면 되지 뭐. 8레벨까지 무효시키는 거지. 야 많이 남았다 겸치. 야 카일리야? 강부대? 야 카일리야? 강부대? 포션 없냐? 난 믿고 있어. 포션 나올 거라고. 아래쪽에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 야 경비 여기 있네? 아 누구야? 안전한 데 있냐? 좀 안쪽에? 어? 길이 있네? 없군요. 누워 카일리야. 싸게 나와. 아 뭐야? 카일리 없어요. 아래쪽에 있나? 코볼트. 아 그냥 먹지 말자. 물약 있어도 귀찮다. 야 책 11인 주제 이렇게 깡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주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밖에 안 돼. 스치면 죽어. 여기 있냐? 아 여기 있네. 200 주네. 이런 거는 깨줘야지. 얼마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게임에 이입을 할수록 이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혼까지 털어 넣어야 돼. 이 즐김법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 안 그래도 이 게임은 테이블탑 아니겠습니까? 야 그냥 갈래. 아 짜증나. 아이템 없어. 가자. 어디였어? 여기였나? 알아 찾아갈 수 있지? 이 정도도 못 가면 안 돼. 휴먼. 아 이제 나가서 한숨 때리면은 줄 것 같은데 나? 능력? 뭐였냐 능력 이름? 신성아님. 신성해. 신성아님 쓰면은 몇이나 올라나? 이게 성직자 레벨에 비례하는 걸로 아는데 성직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레벨 비례인 걸로 알거든요? 성직자 레벨 비례였나? 아니야 레벨 비례인 것 같은데? 아 시전자 레벨이었어? 아 그래? 6만 돼도 그러면은 2씩 올라가네? 저는 이제 원 엔딩을 볼 때 7레벨 이상을 못 찍어봤기 때문에 그냥 봤거든요. 귀찮아서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다 죽이고 봤거든요. 소환해가지고 죽이고. 아 그걸로 왜 가냐? 아 짜식 이거 알고 있으면서 자동으로 보니까 알아서 가네 절로. 함정 따위 문제가 안 되다 이 말이지. 안 돼 너무 약해. 개인적으로 근거리는 너무 좀 불편하고 자리도 그렇고 근거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가능하면 이제 너 어디 가냐? 일로 가야지. 원거리 동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궁수? 진짜 전문적으로 이제 원거리 데미지를 책임지는 궁수. 솔직히 지금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랬지. 얘들의 이 원거리 데미지 타코가 16, 17, 18인데 얘는 15, 14, 15고 타코도 높아야 돼 훨씬. 왠지 원거리 데미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근접으로 몰려가지 않게끔 안 근접하게끔 원거리 도쓸 뿐이지 의미가 없죠. 뭐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맞지 않더라도 그냥 타겟팅 돼서 투하체가 날아오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마법들도 있기 때문에. 허상부신 같은 거. 이 진행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두 시간이었어. 이분은 뭐하지? 변호사 같은 거 하면 되나?
저렇게 못 뛰면 되는 거야? 등본 뛰면 되는 거야? 아,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잡아. 슬라임이네. 와, 슬라임 보고 달려가 싸우는 것 봐. 겸. 275? 또 없냐?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Yes. 동굴 속이 무너져서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나오네요. 올라가죠. 어쭈. 아, 너 마법 없냐? 가라. 오우, 야, 세다. 야, 16됐어. 확연하게 보인다 이제. 비켜라, 주인님이 먹을 차례다 아이템. 꺼져라. 3원? 티끌모아 태산이지. 10원? 거금 10원. 하루 자는데 1원인데 소장농 좀 자는 거여도 11을 살 수 있는 거야. 밥은 못 먹지만. 밥은 필요 없지 이 세계에서. 그치? 아, 뭐야, 늑대 따위를 지금. 어우, 기적적으로 타겟팅이 안 되네요 얘네들이. 아, 나 여기로 가지 말고 한번 자고 갈거 그랬나? 어, 축제로 가서 한번 자고 가자. 이벤트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마법이 없으니까. 65원. 바로 옆이고 8시간이야 똑같이. 자고 와. 안전하게 한숨 때리고요. 공짜로. 야영하기 좋은 곳을 찾는 것도 일이다 이거. 자는 걸러야 될 것 같은데? 야, 남편 반지 가져. 이 반지를 가지시오. 경험치 먹었다. 녹 반지 저거 얼마나 한다고 저걸 가져가. 그렇지. 쟤들 경험치 맛있게 먹고 있나? 개인적으로 잔이 경험치를 먹는 게 굉장히 역겹네. 잔. 네 검은 내가 주워준 거니 다시 회수해가도 되겠지. 지금까지 한 건 없지만 고마웠고. 번쩍거리는 검 보여줘서 고맙고요.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마 잔을 썼었던 것 같기 때문에. 잔을 할 때마다 조금씩 써봤기 때문에. 너는 꺼지시면 되고요. 여기 동료가 있다는데? 어떻게 동료를 찾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얘네 양손검 드는 녀석이네요. 아, 원래 이렇게 생겼나? 나는 발드스 게이트 2에서밖에 얘를 못 봤어요. 예,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나도 동의해. 부 그들은 친절해 보여. 어, 저 선성형인가 보네요. 약간 모자라 보이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나? 서쪽으로 가야 돼 당장. 아, 그래, 여자가 잡혀있어. 여자친구 잡혀. 오, 야, 힘 엄청 세. 괴물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근데 민첩이랑 관계 좀 후달리는구만. 그리고 지능도 좀 낮고요. 나보단 똑똑하네. 나보다는 훨씬 똑똑하네. 나 두 배는 똑똑하네. 나 이렇게 멍청했냐? 무기 속력 점수 하나와 이제 타코 두 개 2업이 됐다는 거죠. 장궁 두 개 주고 장궁 쓰고. 어, 쌍손 무기 쓰네 얘? 양손검이 찍혀있는데?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죠? 아, 잠깐만, 이거 좀 심하지 않냐? 그리고 양손검을 못 찍네 이거. 얘, 너 직업이 뭐야? 아, 전사인 줄 알았어 나는. 장궁 할 땐 찍어 일단. 레인저구나? 아, 레인저였어? 나 몰랐어 진짜. 레인저였군요. 귀엽네요. 햄스터가. 제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쟤는 끔찍하게 생겼고요. 뭐야, 왜 버서커 능력 있어? 어, 야, 이 개 좋은 능력 있잖아. 체력도 33이나 되는데. 너 활 줘야겠다 야. 나중에 구해줄게 니 그 여자친구는. 잘됐네, 레인저네. 마침 내가 얘기했는데 나 밍크스 전사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레인저네요. 내가 내시케를 검사를 구했어. Stand away, citizen. 오, 명성 상승에 천에 증표 줬죠. 편지 줬고요. 900원 받았고요. 돈도 받았고 명성 올라서 이제 물건도 싸게 살 테고요. 15입니다 무려. 이제 민스크의 이제 능력을 처리해 주도록 하죠. 아, 동력 한 명 더 있다 그랬는데. 좀 아래로 좀 휘적거려 봐야겠어. Business has been poor with the iron shortage and all. 합성 장궁이 힘이 더 필요했나? 힘이 더 필요하네요. 18이나 들어가죠. 근데 마침 이 녀석은 힘이 18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30. 오우야, 너 반금까지 입어? 줘야지 그러면. 투군 이거 껴라 전사니까. 투가 없다야. 의도한 게 아닌데. 야, 멋있다 야. 하지만 할쟁이. 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샀어. 얼마 있냐 말. 활 훨씬 많네. 갖고는 있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이렇게 레인저는 또 5까지 못 찍는군요. 하긴 레인저까지 5까지 찍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파이터인. 원거리 레인저의 그 장점이 뭘까? 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어찌됐건 강력한 궁수가 생겼습니다. 튼튼한 궁수가. 체력도 굉장히 높고요. 체력 그렇게 높진 않네요. 아, 3레벨이구나. 3레벨이면 인정. 도라에몽 주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나요? 아,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템 이것저것 들어가는 주머니라면 있어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주머니는. 일단은 이 녀석이 그녀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아, 무한인벤 같은 건 있습니다. 아, 뭐 이것저것 들어가고 무게 제한 없고 종류 제한 없는 게 있긴 한데 슬롯 제한은 있죠. 정말 많이 넣으면은. 약간 이제 템수의 제한으로. 아, 얘 여기 서 있는 거야? 아, 맞다, 여기 누구 동료 있다 그랬는데 동료를 못 봤네? 어디 있다는 거야? 가봐 한번. 동료가 또 한 명 있다는데. 일단 너는 선일 거 아니야. 딱 봐 선이다 야. 질서가 이제 약간 이제 자기 법률에 따라서 이제 야, 좀 돋고다 좀 약간 지 멋대로 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오히려 좋은 녀석이네. 여기서 세 명 나온다는데 동료? 나는 리서드밖에 몰라서. 리서드가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셋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못 가죠. 여기 내부에서 없었잖아. 여기 맞나? 검색해볼까? 민스크 발루스 게이트. 에드윈이 나온대. 다리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에서? 아, 너가 에드윈이구나. 이모엔 빼고 싶다. 아, 너 나쁜 놈이네. 다이나 헤어 죽었잖아. 구출하기. 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나는 그 축제장에서 죽은 애인 줄 알았어요. 다이나 헤어가 있다고 합니다. 축제장에서 죽은 애 아니야? 아, 몰라. 가보면 알겠지. 아, 축제장에서 죽은 애 뭐였지? 이름이 비슷한 이름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얘 너무 캐릭터가 많아. 풀파티 하나 지금. 어디로 가면 되지? 여기로 가면 되나요? 아니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놀려서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로 가는 거네요. 빨리 가죠. 아, 전혀 다른 전혀 관계 없던 거였군요. 난 뭘 보고 생각을 한 건지. 아, 너 이제 얘는 뭐 마법 같은 거 없잖아. 6번에 두고 편하게 쓰게. 이렇게 쓰죠. 갑시다. 너가 이제 진짜 벽이지 원거리는? 보자. 16에 50. 별로 안 쌤. 레벨업 하면 세질 겁니다. 가죠. 공에도 높지 않을까? 레인저도가 공에 받겠지 파이터 계통인데. 레인저랑 지금 너 이름 뭐야? 칼리드 레인 아, 칼리드랑 민스크만 지금 공해가 아마 2까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얘가 1.5고 다른 애들은 1이고 공해 차이 나는 건 좀 혐의긴 하다. 여기서 가면은 갈 수 있겠지? 아 멤버 너무 내 맘에 드는데? 나 사실 약간 이제 근거리가 좀 세고 적은 게 좋거든요? 올해는 참나무가 위험해요. 악당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내가 처리하겠다. 드라이어드 그런 거 드라이어드가 꼬셔가가지고 뭐 그거 하는 게 아니야? 뭐야? 뭐 얘는 뭔데 그래서? 뭐야 너희는? Hey there. I'm Caldo. This is my brother Crumb.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오. 가봐. 얘네에게 임무를 주겠어. 이번에는 분노하지 말고 그냥 싸워봐. 첫 싸움이니까. 동물 현혹도 은근 도움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개 왜 이렇게 짖냐? 개 짖네. 아 이거 아까운데. 야 너 그냥 버프 걸고 때려라. 아깝다 야. 이런 찌끄레기들한테 쓰기엔 좀 아깝네. 축복 쓰고 너도 그냥 때려. 아 너 식별로 해놨구나 내가. 야 너무 강력하다. 두 칸 까였는데도 30이나 돼 체력. 이게 뭐야? 야 보물 뭐 보물 사냥꾼이었나 본데 제법인데. 오 아이템 제법이야? 전 별로다야. 곰봉에 곰봉을 드네요. 요대가 나왔습니다. 요대는 지금 처음 먹은 거죠? 인신된 거는? 오 이거 근접 줘야죠. 곰방 세워야죠. 당근 팔면 될 것 같고. 어, 잠깐 너 못 껴? 얘는? 낄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뜨냐? 타격에 지금 플러스 4. 어, 굉장히 좋네요. 아, 뭐 초과를 냈어. 별것도 아닌 걸로. 너 초과했냐? 너는. 아, 뭐야! 너는. 그렇지. 가자. 아, 나 돌아가서 한번 판매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오 명성 상승했어. 근데 해독제 좋네. 어떻게 재수 없게. 왜 그래 아빠 친구들인데. 자이라는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인다. 아빠가 할아버지인데. 약간 이제 파티였나 보지. 파티의 늙은 마법사 같은 거 아니었을까? 레벨 1이지만 얘는. 고라이오는 현역 이제 법사로 캔드캡에서 근무하느라고 레벨이 유지가 된 거고 얘네는 놀고 먹은 거 아닐까? 모험할 때 고라이온 버프 받아가지고 고라이온 버스 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민스크 너 대화 같은 거 못하냐? 원래 이런 거 있잖아. 디비니티 있잖아. 당신에게 할 말 없습니다. 아이 개 뭐야. 가서 정복해버려. 아, 그 여자를 살려두고 있었대. 노래 포로로 다이나헤어 얘기하나 보네요. 갑시다. 그러면 아까 그 법사랑 얘랑 둘 중 하나밖에 선택 안 되나 보다. 딱 봐도 그냥 악당이었고 잘 골랐네. 어떻게 내시길 가서 판매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아 제발 저기서 그냥 이동시켜주면 안 되냐? 나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냐?
아, 참 귀찮네. 그 자고 일어나면 이제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나? 신성한 힘이 필요한데. 이제 힘 1 올라가면은 힘이 19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내 4대니까 훨씬 더 올라가죠? 두개 정도 올라가려나? 단계로? 신성아님 한 번밖에 못 쓰는 게좀 흠이다. 사실 뭐안 써도 그만인 건데 뭐. 아, 원래 못 쓰는 건데 쓸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니까. 거래 좀 합시다. 문불 못 파네? 문불이 금액이 없네 그냥? 올. 좋아요. 가자. 나 투에서 공수 되게 이건가 보구만. 야, 어떻게 혼자 덤비는 거야? 제정신이야? 어쭈, 인퀴지터 처음 보나? 친구? 어디서 버프를 걸어? 동료되고 싶어서 지금 몽크 녀석 발차기 하는 거 그거?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대머리. 머리카락 기르고 오시지. 아, 세 개다. 투척 토끼도 있네? 아, 원거리 공격? 박해선씨야? 아, 하나가 안 되네? 아이씨. 두번 자야겠다, 야. 자고 일어나면은 능력 주지 않을까? 아닌데? 난 대체 기억하는 게 뭐냐? 소금. 원거리는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 오히려 원거리는 얘네들이 필요하지. 얘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기 맞으면 한 번에 가니까 죽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방패술 찍으면은 이제 방어 올라갈 거고, 얘가 필요하겠구나. 얘가 이제 방어 능력을 못 찍으니까. 이제 찍을 수 있긴 하냐? 능력 생기긴 하냐? 10년도? 생기겠지? 얘를 줘야겠네, 그럼. 얘는 이제 방패 찍을 거니까. 무기 찍고. 아, 그럼 당장은 얘가 껴야겠구나? 까탈스러운 것 봐. 자. 자, 껴줬고요. 좋은 무기도 사고 싶은데. 일단 이동을 합시다. 아, 벌써 2시간 넘었네. 이제 끊어야 되네. 그럼 놀려세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놀려세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끊죠?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오늘 동료가 6명이 됐네요. 오늘 동료 6인 파세. 썸네일 하나만 찍자. 자, 동료 6인 파세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유, 오늘 내 스킬 강산도 깼고 서브 퀘스트도 많이 깼죠. 포로가 아마 이게 연동이 될 테니까 이거 둘 깨면은 아, 다 깨지네요. 얘네들 있지. 뭐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얘네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요.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게임이니까 흥미 있으신 분들은 스팀에서 구매를 해보시면은 요즘 컴퓨터 요즘 게임 못지않게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